의정부 문화원 문예극장 객석은 어느새 꽉 차 있습니다. 지난 21일 발달장애인 극단 민들레의 제2회 워크숍 공연 우리 읍내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미국 작가 썬톤 와일더의 작품 아워 타운으로 1900년대 미국 뉴햄프셔주 그로버스 코너즈라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마을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그려봅니다. 극단 민들레 1기 배우 최다정 배우가 무대 감독으로 연기하며 극의 진행에 대해 설명도 해줍니다. 읍내의 하루,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배우들의 연기로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이번에 처음 긴 연극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 작품이 되게 어려운 작품이었거든요. 무대 감독으로서 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찾아뵙고 싶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지는 일상, 배움, 일, 사랑, 결혼, 죽음이 담담하게 그려집니다. 목소리, 표정, 몸짓 하나하나 세심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 속으로 관객들은 빠져듭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정말 긴 대사를 어떻게 외웠을까 또 많은 감동도 받았고요. 그동안 노력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정말 좋은 공연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공연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도 주고 또 직업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창단 시 소수 단원들의 연기로 시작된 민들레 극단의 이번 무대는 관객, 연기자 모두에게 감동이 물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삶의 무덤까지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극단이 정말 멋있었어요. 너무 훈련하고 연기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무대 인사로 연극이 끝나는 시간. 배우들이 보여준 그 순수한 연기가 금세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순천만 국가 정원이 많은 학교와 기관의 체험학습 방문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으로의 변화를 꾀한 순천만 국가 정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85개의 학교와 기관에서 약 2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순천만 국가 정원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시크릿 어드벤처의 디지털 미디어와 4D 어트랙션 체험 시설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요소가 접목된 주요 시설들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도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자연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체험 학습의 성지로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및 전주시 지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예술봉사단과 WBC 복지TV 전북방송이 주관하는 제8회 한옥마을 전국 트로트 가요제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회 박윤수 이사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 4분이 참석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온 60여 팀의 예선전 후 11팀의 본선 경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지역 가수들의 사전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전주 한옥마을을 오가는 관광객과 참가자의 가족 및 장애인 등 200여 명의 관객이 함께 행사를 즐겼습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지사 상인 대상은 정읍에서 온 한태순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번 제8회 한옥마을 전국 트로트 가요제 및
장애인 문화 콘서트로 예향의 도시 전주 한옥마을을 알리고 전통 트로트 가요 발전과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입니다. 대학교 때 특수교육과를 전공하면서 아무래도 장애인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고요. 올해 초에 1%였던 우선구매 비율을 2%로 확대가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온 답변은 1%로 줄이겠다 였습니다. 정부 정책하고 정반대로 가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아무리 협조 공문을 보내도 이 물품을 사야 되는 실과들, 과장들, 행정복지센터의 장들이 이걸 구매하지 않으면 그 비율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청장, 의사결정권자가 그 실제 구매를 하고 할 수 있는 과장들, 국장들에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생산품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것들을 직접 챙겨야지만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뭐 다행히 청장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0분 공감을 해서 각 행정복지센터나 실과장들에게 좀 우선구매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선구매 비율 2%를 맞춰보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주 장애인 인구의 31% 정도가 저희 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보다 이러한 의무구매들을 통해서 우리 중증장애인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분들의 또 삶이 또 다른 의미로 영위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법이 또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요.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만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저 역시 남은 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표기 문자 역시 그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던 입말의 소멸은 고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 소멸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고향의 말을 전하는 정웅순 시인은 이것을 참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소멸은 말하자면 사회적인 이슈고 지방 소멸 또는 인구 소멸 또는 인간 상실 뭐 이런 것을 시를 쓰는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나도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분명 이별은 이별인데 우리 인간처럼 절연하는 이별이 아니고 순환하는 이별. 그래서 거기에서 이별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아 이게 시적 동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채택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섯 번째 나와요. 고향의 말 사투리에는 민족의 삶과 문화와 같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한이 깃들어 있고 때로는 저항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살아 숨쉬는 생물 같은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시를 통해 교감하고 소통하는 정홍순 시인. 시 속에서 풀의 말씀, 돌의 말씀, 갯벌의 말씀,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시어는 사라지는 우리말을 소환하고 동시에 소멸해가는 풍경과 떠나보낸 사람들 역시 회기시킵니다. 이 토속어가 가지고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말하면은 말의 맛이지요. 개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그것을 얼개를 이렇게 엮을 때, 짤 때 그런 하나하나의 그 토속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힘에 굉장히 큰 위력이 그 속에 들어있죠. 금매 정홍순 영산도 갯바람 시글시글 불어와 흑산도 홍어가 질러대는 소리 돌림이 미치겄다. 삭임소리 금매 콧구멍 뚫어지는 소리 얼얼얼 꽃이 팬다. 캬 영산화가 10리나 피었다. 우리 해룡촌 요 얼음 위에다가 돌을 막 이제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얹어져 있는 그 모습을 나는 뭐라 했냐면 동면하는 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면하는 돌이 깨어나면 봄이잖아요. 녹으니까 묻혀져가는 우리의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말에 힘이 들었고 정신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장되어진 것들은 들춰내고 죽어가는 것들은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게 시인이 해야 될 목적이다. 그는 이 뜨거운 사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시인의 길을 걷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